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벤치프레스 잘 하는 법. 벤치프레스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벤치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가슴 운동. 이 가슴에 비가 고일 만큼 골을 깊게 만들기 위한 가슴 운동 한번 하러 갑시다. 이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도무지 보이질 않아. 요새 좀 피곤이 점점 쌓이네요. 오프시즌 훈련 두 달 다 돼가는데 슬슬 피로감이 이제 쌓인다. 이제 좀 힘들어질 때가 돼서 디로딩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디로딩을 제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시합 준비하면서는 무조건 휴식 없이 매일 운동을 해요. 휴일이 없어. 그냥 맨날. 제가 2분할 같은 4분할 분할법 알려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어쨌든 한 부위를 두 번 이상 훈련을 하면서 휴식 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할이라고 해도 계속 순환이 되니까 주당 빈도가 두 번 이상이 나오죠. 특히 2분할 같은 4분할이기 때문에 주당 빈도가 세 번까지도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부위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와 이거 도무지 오늘은 운동할 시간이 도무지 없다 할 때는 쉬어요. 보통 휴식을 안 하면 그게 장점인 거지. 운동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내가 쉬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정해놓고 쉬면 대신 피로도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거가 또 장점인데 어찌됐든 저는 언제 어떻게 스케줄이 변동될지 몰라서 운동을 내가 진짜 의도하지 않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과감하게 쉬어도 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오프시즌은 체중을 늘리는 기간이에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 많이 먹으면서 훈련 중량도 많이 높이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걸 이제 8주를 접어들이고 있고요.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 중량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흔히 말하는 점진적 과부하에 맞추어서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무한정 이제 중량이 잘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량이 늘어나는 거에 이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량이 늘면 반드시 몸에는 부하가 따르고 그 부하는 근육의 성장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물론 관절의 소모와 무리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오르면 볼륨은 줄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훈련하는 세트라든가 총 훈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줄어야지 내가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당연히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체중을 늘리는 거에도 이점이 있죠. 왜냐면 운동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오프시즌에 많이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감량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량이 줄면서 훈련 중량이 늘고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제 오프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8주째 하고 있고요. 체중이 81kg, 공복에는 80kg입니다. 82, 83까지 올리려면 약간의 디로딩, 즉 테크닉 연습하고 중량 좀 낮추거나 또는 볼륨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좀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로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한 주기를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일주일 정도 살짝 디로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먹는 양도 더 늘려서 82kg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근데 요새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바로 8주를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니커팅, 4주 정도를 미니커팅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잘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하다 보니까 인슐린의 민감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를 다시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체중을 높이는데 좀 더 유리해집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체중을 증량하려고 목표를 잡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훈련하고 무겁게 훈련하고 많이 드십시오. 아, 스트레칭을 하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운동하면서 뭐냐? 워밍업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스트레칭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무게에서부터 천천히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해서 하는 거죠. 제 운동 스타일이 근육을 막 꽉 수축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좀 근육을 좀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가동 범위가 좋은 부위는 다 늘어날 건데 가동 범위가 안 좋은 부위는 다 못 늘어나. 그래서 가동 범위 안 좋은 부위가 있으시면 스트레칭을 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가동 범위 충분히 나오시는 운동은 굳이 그 해당 부위 스트레칭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클라인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는 엄연히 다른 운동입니다. 플랫
또 인클라인 이 각도가 차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세팅 자체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면 팔의 벌어짐과 팔의 모음 이 두 가지로 운동하는 게 가슴 발달에 유리하다는 거는 둘 다 공통적일 겁니다. 바패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숄더 패킹을 하냐, 허리 아치를 뭐 만들어야 되냐 마냐 막 엄청 논란이 많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모든 테크닉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테크닉을 왜 사용하느냐를 알으셔야 돼요. 왜 숄더 패킹을 하느냐, 왜 허리를 아치를 만드느냐, 왜 사선으로 미냐, 뭐 이런 것들 왜 그 테크닉을 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그 테크닉을 쓸지 말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 발달이 목적이신 분들께는 파워리프팅에서 사용하는 테크닉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 사용됩니다. 근데 이 파워리프팅이라는 거는 종목 특성상 무게를 단 한 번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힘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가동 범위를 줄입니다. 최대한 많은 관절과 근육을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보디빌딩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의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근육을 길게 움직여야 되고 최대한 그 근육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관절만 쓸 순 없죠. 근데 이제 고립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 주둔근이 최대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주둔근을 최대한 많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팔을 벌어지게 만들고 팔을 모으게 만드라는 겁니다. 그런 동작에 가까워야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가슴 훈련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 범위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워리프팅 하시면은 막 허리 막 아치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가슴을 최대한 많이 신전을 해서 명치가 최대한 높이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조금 내릴 수 있거든요. 팔도 많이 벌립니다. 최대한 많이 벌려요. 그래서 파워를 하지 말라고 일정 너비 이상으로 벌리지 못하게 선이 있어요. 그 공식 규격의 바벨에는 그 선이 있습니다. 파울 선이. 그럼 반대로 그렇게 넓게 잡지 말고 다소 좁게 잡고 팔을 벌릴 듯이 많이 내리고 가슴을 찍은 뒤에 너무 큰 반동 주지 않고 팔을 모을 듯이 밀어준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제일 많이 가슴 훈련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무게를 잘 드는 거 말고 가슴의 움직임. 가슴이 잘 움직이면서 그 무게를 이제 잘 들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가슴이 발달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가슴은 잘 움직이는데 무게가 굉장히 불안하다. 아 그거는 중량이 나한테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 훈련 중량을 내가 수월하게 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야겠죠? 시간을 많이 들여야겠죠? 갑자기 그 무게가 갑자기 안정되지는 않아요. 연습과 시간. 자, 그러면은 최대로 가슴을 움직이는 거는 벤치 하기 전에 한번 앉아서 서서 팔을 움직여보세요. 팔 앞으로 쭉 뻗었다가 가슴을 최대한 펼치려면 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벌려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양옆으로가 아니라 팔꿈치가 좀 더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굽혀보는 거죠, 팔꿈치를. 최대한 가슴을 더 늘리려면 뒤로 많이 당겨줘야 될 겁니다. 마치 로우하듯이. 그렇게 됐을 때 가슴이 최대로 늘어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을. 그럼 등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날개뼈 모여, 안 모여? 모입니다. 근데 날개뼈에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견갑 거근이나 상부 승모근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한 겁니다. 날개뼈를 모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 모은 거예요. 그냥 나는 팔을 뒤로 했는데 모인 거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팔을 뒤로 최대한 보내서 날개뼈가 모여야 되는 거지 날개뼈를 모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등 운동도 마찬가지고 견갑의 움직임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견갑부터 움직여야지 하면은 능형근과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이런 애들이 너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뒤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날개뼈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 나온 거를 고정시킨 채로 이제 팔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벤치프레스 잘하는 법. 벤치프레스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벤치 이렇게 할 거예요? 팔을 잘 써야 된다. 팔을 잘 쓰십시오. 팔로 들라고 팔에 근육을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팔의 움직임, 상완골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가슴에 움직인다. 왜냐면 가슴이 팔에 달려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팔을 잘 움직여야지. 으쌰! 좋았어. 자, 워밍업 끝났어요. 자, 그러면 116kg. 3일 전에 115kg로 했으니까 오늘은 116kg로 1kg 증량을 했습니다. 3개를 못하면 저는 제 중량을 안 올리는 편입니다. 3개 이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116은
되겠지? 으이치! 아이고 실패다. 3개를 아주 쉽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빡세게 했습니다. RIR 끝까지 갔어 거의. 아, 자 이거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세트 두 개도 못할 수도 있어요. 거의 지금 마지막에 어땠어? 안 밀려가지고 막 해서 거의 뭐 정신과 시간에 방에 갇혀가지고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세트에 좀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는 벤치프레스는 이제 어릴 때 하도 많이 깔려봐가지고 깔리는 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실패 지점에 가깝지 않게 수월하게 들 수 있을 때까지만 훈련을 하고 종료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중량도 비교적 쉽게 증량이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면은 증량이 쉽지 않아요. 쉽게 성공시키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까지만 고중량 할 거라 다음 주에 또 디로딩하고 좀 무게 또 낮춰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하는 김에 그냥 의미 없는 개수지만 하는 걸로. 이거 여러분 로니 콜먼도 그랬어요. 영상 찍는 것 때문에 고중량만 한 것처럼 보인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영상 보고 와 김승현은 고중량만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으이씨 우와! 아, 세 개는 안 되네. 아! 그리고 또 원칙이에요. 네. 자, 벌크업 할 때 고중량 훈련을 해야 되고, 중량이 늘어난 만큼 운동 조금 해야 되고,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이제 달라야 돼요. 쉬는 시간도 충분히 쉬시면서 3분, 4분, 5분 이렇게 쉬시면서 하면 됩니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헬스장에서 눈치 봐가지고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매너가 아니죠 사실. 내가 눈치 안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몸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프리웨이트 할 때 눈치 안 봐도 되는 헬스장을 택하십시오. 아, 많이 쉬니까 세 개가 되네. 이거 3개 하려고 이렇게 많이 쉬었어요. 근데 여기 섬유 발달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추면 뒤에서 앞으로 당겨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항